전국적으로 코로나19 3차 백신을 3,200만 명 이상이 접종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은 수가 접종에 동참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천안의 한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출신의 한 외국인 노동자가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뇌종양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이 업체의 대표가 자신의 직원의 모든 치료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인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에서 가구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성현재 대표는 최근 가족과 같은 한 외국인 근로자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으로 뇌종양 판정을 받자 두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성현재 대표는 현재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태국 출신 A씨의 치료를 위한 모든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있으며 회복되기까지 마음고생도 상당했습니다. 3차를 맞고 나서 계속 아프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간단하게 생각을 했죠.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냥 일반 여기 근처에 있는 병원만 데리고 갔었다가 계속 뭐 이렇게 나아지는 증상이 하나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큰 병원 가가지고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MRI를 찍어봤더니 이제 종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단국대학교 병원으로 바로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더 악화가 돼가지고 바로 이제 수술 들어가가지고. 7년 동안 함께 일을 하며 A씨와 가족이나 다름없이 지냈다던 성 대표는 그가 많이 회복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A씨와 단순한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 간이 아닌 한 식구로 지냈다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전합니다. 깨어나가지고 첫 마디가 아 보고 싶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진짜 짠하더라고요. 사람이? 저희 한 7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타지에 와가지고 고생했는데 갑자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도 되게 안타까워했죠. 코로나19 등으로 자칫 삭막해질 수 있는 우리 사회가 성현재 대표와 같은 사람들의 선행으로 더욱 밝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천안TV 조인욱입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